한국에서 보물커플이 머물 보금자리는 판다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그들의 고향 중국 스촨성 판다기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 지금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판다가 살아가는 환경을 그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꺼운 털 때문에 더위에 약한 판다가 사시사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꾸며진 초호화 펜트하우스. 과연 보물커플은 이곳에 무사히 적응해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보물커플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판다가 더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판다가 좋아할 만한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선별을 해보는 거예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자, 입맛 까다로운 판다를 위해 야 최상급 대나무도 공수 완료. 아,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오고요. 경남 하동에서 판다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가리킨 두 곳을 선점해 대나무를 나눠 놓아주기로 했다. 자, 이로써 모든 준비는 끝. 과연 보물커플은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할까? 난 마음에 드는데. 이제 오늘은 3월 3일 날 판다가 와서 검역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전시장으로 처음 나온 날이에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러바오 먼저 문 열어줘요. 먼저 성격 좋은 러바오부터 입장. 이야, 눈앞에 펼쳐진 처음 보는 곳에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섞인 표정인데. 이제 러바오 자주상 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안심인지 그제야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러바오. 차가워. 지상 탐색을 마치고 폭포까지 들어가는데 왜 뭐가 자꾸 나와? 거기서 계속 나와? 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딱 붙어 앉아서는 뭐 하는 거야? 비대하니? 마킹이라고 하는데 그 항문 쪽에서 나오는 취선에 분비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어 그래 다 네 땅 해라. 네 땅이야. 네 땅이야. 맞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취선을 이용해 내 땅이다 선포하는 건 그만큼 이곳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 저봐 벌써 자리 잡고 들어놓은 거. 아이고 아유 귀여워라. 대자로 쭉 뻗어서는 눈앞에 딱 놓인 밥상까지 챙겨 드시는데, 야 성격 좋은 건 알았지만 적응력까지 최고다 최고. 응? 맛있어? 아유 러바오 얘는 어디 가도 굶진 않겠다. 응? 아이고 저건 또 언제 찾았대? 대나무 사이사이 숨겨놓은 영양간식 워터우까지 야무지게 찾아먹는 발군의 능력. 모든 게 중국 현지에서 먹던 식단이라 그런지 뭐 목성도 그대로인데. 어머 왜 아 먹다가 자는 건 여전하네. 아이고 뭐 그게 자꾸 눈에 가는 게냐. 아우 시차 적응이 안 돼. 그쪽은 지금 몇 시는 됐다. 다음은 아이바오 차례. 낯선 곳에 두려움이 있는 녀석이라 모두들 걱정이 앞서는데, 자 드디어 출입문이 열리고. 아이바오. 나왔다. 나왔어. 그런데 출입문 앞쪽에 서서 눈동자만 굴리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이바오. 밖이 궁금하긴 한데 나가자니 무섭고. 아유 어떡하니. 이럴 때 필요한 건 다정한 그분의 목소리. 용기가 나는지 조심스럽게 발을 떼고 밖으로 나와보는데 눈앞에 대나무를 하나 집어 물더니 왜 그거 들고 어디 가려고. 여기 괜찮은데 어디가. 아유 저 큰 걸 굳이 들고 가겠다고. 저 고생이다. 저 운동장 밖에 있는 대나무들을 죄다 안쪽으로 옮기는 아이바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젠 제법 익숙해졌는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영관 씨 문 닫아줘요.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진 틈에 슬쩍 출입문을 닫아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거 문이 닫혔네. 이거 가만있어 봐. 지문 인식인가 어디야 이거. 아이바오 괜찮아. 이제 아이바오가 여기에 이제 어떤 시설물들이 있고 어디가 놀기 좋은지 어디가 먹기 좋은지 이제 스스로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이바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곳을 탐색할 수도 적응할 수도 없다. 출입구를 막자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아이바오. 왜 그래? 단숨에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만 아이고 그새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렸네. 문을 열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건지
저래 다칠까 봐 겁난다 진짜. 예, 야. 开门吧, 혹시. 开门吧, 开门吧. 출입문을 열어주자. 아유, 저 앞도 제대로 안 보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듯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바오. 아유, 어렵게 연 녀석의 마음이 이대로 다시 다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한데. 중국에서 배웠듯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먹을 것. 일일 식사량에 맞춰 영양 간식을 준비하고. 지금 요거는 아이바오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이바오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바오들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유도해 주기 위해서 지금 먹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두려움은 없애고 자연스럽게 운동장을 탐색하게 만들려는 일명 헨젤과 그레텔 작전. 숨겨진 먹이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 먹다 보면 이것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자, 그렇지. 아이바오, 맛있는 사과가 있지요. 나오시오. 그렇지. 잘한다. 좋아. 먹이를 따라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 그렇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듯. 그렇지. 아이고, 나뭇가지 올라갔다. 쫓기듯 뛰어다녔던 걸음걸이도 유유자적. 맛있게 풍기는 냄새를 찾아. 자, 또 하나 찾았다. 이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는데. 어디 보자, 어디에 또 뭐가 숨어있나. 운동장 곳곳을 누비며 숨은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바오. 그런데 저건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드니? 응? 내 땅이었지만은 걸 했는데. 야, 그럼 이제 여기가 편해졌다는 얘긴가? 다행이다. 응? 그렇게 모두가 아이바오의 적응을 걱정하고 응원하던 그때 갑자기 나무를 흔드는 러바오. 왜 그래? 왜? 내려와, 일로. 아니, 설마 아까 아이바오가 나무 부숴서 그걸 곳에 또 배운 거야? 관심 받고 싶어서? 어떻게 안돼. 하나, 이런. 얘를 누가 말려? 러바오, 나무를 사랑해 주세요. 미워할라야 미워할 수 없는 요 악동을 어떻게 할까나, 정말. 약간 흥분됐어요. 지금 나무 잎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습니다. 자기 힘이 좋다라고 하는 행동 과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야, 누가 자꾸 내 말 하나 하고 귀가려 죽겠네 진짜. 저 여기 있어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안녕. 모두가 진땀을 쏙 뺀 한국에서의 첫 신고식을 무사히 마치고 그날 밤. 아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다 자리를 피세요? 쫓겨나셨나? 동물하고 같이 잠을 자면 굉장히 친해져요. 특히 이제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예민한데 제가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 조금 아이바오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낯선 땅에서 발을 붙이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겨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분간은 밤에도 녀석들의 곁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긴데. 아이고, 짜내라. 아이바오, 그래, 푹 자. 무서우면 오빠한테 와. 오빠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안심이 되는지 잠을 청하는 아이바오. 러바오, 잘 자. 걱정하지 말고 푹 자. 형은 네 편이야. 나도 네 편이야, 나도. 착하고 씩씩해서 사육사 마음고생 덜어주는 러바오도 모두 굿나잇.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갑자기 뒤척이기 시작하는 아이바오. 왜? 무슨 나쁜 꿈이라도 꿨어? 왜 그래? 깼어요. 괜찮다, 다독이는 사육사한테로 다가와. 지금껏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바오. 마치 엄마의 품을 찾는 아이처럼 사육사의 내민 손길을 마주 잡는 녀석. 아유. 그러더니 내내 겁에 질려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대나무를 이제야 편하게 먹는다. 야식 먹는 거야? 아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도. 왜? 러바오도 먹는 소리 때문에 깼어요? 계속 자, 넌 아까 많이 먹었잖아. 응? 아, 뭘 또 먹겠다고 일어나. 아니야. 그렇지. 잘 자. 잘 자라, 우리 판다. 아이고, 아이바오도 이제야 고운하게 잠이 들었네. 아유, 얘들아, 진짜 굿나잇이다. 보물 커플의 한국 적응 훈련 둘째 날이 밝았다. 입맛 까다로운 판다를 위해 경남 하동에서 산지 직송된 싱싱한 대나무 밥상이 차려지고.
대략적으로 한 20kg 정도 하루에 먹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급여하는 양은 한 5배? 대략 한 100kg 정도는 하루에. 임금님 수라상 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정하게 아이바오부터 불러보는데 프로는 사육사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오는 아이바오. 그리고는 아침 식사도 잊어버리고 사육사 주변을 뱅글뱅글 맴도는데 아이바오. 간밤에 동침이 효과가 있는 건가? 이리 와. 사육사가 있어 마음이 놓이는지 간밤에 선보였던 먹방처럼 아주 편안하게 대나무를 즐기는 아이바오. 눈까지 꼭 감은 건지 뜬 건지 아무튼 맛을 음미하는 걸 보니 이제야 제 집 안방에서 먹는 밥상 같네.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것 좀 봐. 아유, 어제는 쳐다보지도 않던 집안 인테리어도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요거 괜찮네. 어이셨네. 얼음바위에서 몸을 식히고 자 나뭇가지 점령해버린 아이바오. 이뻐라. 이게 판다야 인형이야.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걱정이었던 아이바오도 해결됐고 우리 러바오는 아이고 그 무성하던 나무가 휑해졌네. 그냥 러바오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이거? 하여튼 대답하나 기가 막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성장기로 가는 중요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두 마리의 예쁜 판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러바오 잘할 수 있지? 아유 대답도 잘해. 지구상에 2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 멸종위기 1급 보호종 자이언트 판다. 자연 번식은 물론 생존율조차 낮은 판다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던 온 중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나라의 국보로서 자존심을 걸고 중국이 지켜온 그 소중한 보물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 됐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선물로 2016년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 곁에 온 아이바오와 러바오 보물 커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유 나요 요 이쁜이들 요요 얘들이 이세가 벌써부터 보고 싶네. 한편 그 시각 귀빈들만 모신다는 동물원의 VVIP 병동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응급수술을 진행 중인데 긴장된 얼굴로 수술에 집중하는 의사들. 대체 어떤 귀하신 몸의 수술이길래 이토록 심각한가 했더니 고구마처럼 생긴 이건 뭐예요? 판다 병검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 응가의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올 봄 중국에서 특별 전용기를 타고 위풍당당 대한민국에 입성한 귀빈 커플 아이바오와 러바오. 전 세계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스타인 만큼 최상급 뷰를 자랑하는 럭셔리 펜트하우스는 물론 깐깐하게 엄선된 세 종류 이상의 대나무 전용 식자재 창고부터 아이고야 행여 귀하신 몸 상하기라도 할까 오직 판다의 건강만을 관리한다는 전용 진료실까지 국빈급 관리를 받고 있다는데 어머 엑스레이까지 단독이야? 그렇게 지난 5개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먹고 자고 뒹굴뒹굴 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판다 커플 귀염둥이 암컷 아이바오도 또 살이 푸동푸동 오른 수컷 러바오도 뭐 이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은데 야 아니 근데 암만 귀한 녀석들이라지만 나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민망하고 부끄럽게 응가까지 관리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유 희한하게 생겼네. 그래도 초식이 대나무다 보니까 이 대나무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딱딱한데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은 걸 그대로 배출하는 판다의 습성상 대변만 관찰해도 하루 식사량과 소화 기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지금 섞여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수분의 양 아니면 투명 점막의 상태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아우 뭐 송구스럽게 음악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지만 VVIP의 특별관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으니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매월 판다 체열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차 체열했던 내용을 하고 오늘 체열한 내용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뭐 변화된 수치도 있는지 보고 있고요. 동물들에게도 혈액은 건강의 척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는데 어라 자리 잡고 앉은 폼이 이건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조기 교육을 통해 마취 없이 체열하는 법을 익혔다는 판다. 간식으로 녀석의 관심을 돌린 사이 체열이 진행되는데 따끔합니다. 아 따끔합니다. 아 따끔. 따끔해요. 누가 VVIP 아니랄까 봐 피 한번 뽑을 때마다 온갖 간식을 다 섭렵한다. 이어지는 코스는 구강 검사. 더 크게 안 돼. 얼핏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리 공을 들이나 싶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수의사. 이렇게 매달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VVIP 병동의 판다 커플이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급 케어를 하고 있다고. 오늘 체열한 수치를 봤을 때는 전화가 크게 다른 게 없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귀하디귀한 판다 커플의 건강관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 오늘도 사육사는 수라상을 올리듯 최상급 대나무를 엄선해왔는데 대나무 중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항상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그 다음에 골라서 먹거든요. 선별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판다는 또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미식가가 또 있을까? 대나무 하나 고르는데도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어디 보자. 향이 프레시한 게 산지 직성이 산 새똥 냄새. 아니 이모 이모. 마음에 드는 대나무 하나 고르기를 심사숙고한 끝에 드디어 입맛에 맞는 걸 찾은 걸까? 아이바오 이파리 한 움큼씩 손에 쥐고 야무지게 먹방을 선보였는데 지대로네. 이모 이걸로 해 이걸로. 그런데 씹고 뜯고 맛보고 대나무에 심취한 아이바오와 달리 로바오 쟤는 왜 저러고 있대? 어디 아픈가? 예 로바오 로바오. 특히 로바오 같은 경우는 좀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니 비주얼은 뭐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먹게 생긴 녀석이 동물원 최고 까다로운 식성을 자랑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 화참 그쵸 안 믿기죠. 안 믿기지 않아요? 로바오 다 먹었어. 오늘 그 처음에 이거 뭔데요? 아유, 메뉴 업그레이드 좀 됐으려나? 뭐야 이건 어제 먹던 거잖아. 아 나 가만 있어. 이거 아침에 먹던 거. 가만 이건 줄기가 좀 연해 보이는 게 맛있겠는데 요거 한번. 아야 입맛 보래. 야 좀처럼 입맛에 맞는 게 없는지 자리를 떠버리는 로바오. 그리고 놀이터 바닥에 놓인 대나무 쪽으로 향하는데 일단 냄새부터 맡더니 한입 가득 물고 아예 드러눕는다. 신중하게 선별 작업에 들어가고 어디 보자. 하면서 봐 이거 향이 왔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나보고 이걸 먹어라. 여기 주인장 바뀌었어. 아이고 까다롭기가 아주 그냥 임금님 저리 가라네 저리 가라야. 아니 이렇게 한 끼 먹기가 까탈스러운 녀석이 살은 왜 이렇게 쪘대? 뭘 먹고 쪘니? 요즘 들어 유난히 반찬 투정이 심해진 로바오 때문에 사육사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잘 안 먹어서 이제 뭔가 다른 대나무를 좀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판다 하우스. 로바오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새로운 식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뭔가요? 이거예요? 먹을게? 팬더에게 주려고 구해온 건데 지금 팬더가 먹지 않던 대나무들이에요. 남쪽 지방에서 멀리 가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요거는 가장 구하기 어려운 오죽. 지금 대나무 줄기가 굉장히 검죠? 이 오죽은 사실은 수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 대나무라서 요건 먹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딱 그게 마음에 들면 어떡한데.
아무튼 전국 각지에서 발품 팔아 공수해온 대나무와 기존에 먹던 대나무를 포함 러바오의 기호에 맞는 걸 찾기 위한 테스트가 준비되고, 자,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대나무, 총 6종류의 대나무 중 이 가을 러바오의 입맛을 찾아줄 대나무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하루에 20kg 가까이 먹어치우던 왕성한 식탐을 깨워줄 대나무를 찾아 방사장으로 나온 러바오. 이 향기로운 스멜은 어디서 나는 거지? 스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새로 공수된 대나무로 향하는 녀석. 과연 러바오의 취향을 저격할 대나무는 무엇일지? 아, 조향사처럼 신중하게 대나무의 향을 하나씩 맡아가며 패스. 이것도 패스해버리는 러바오. 그러다 어머, 하필 가장 구하기 어렵다는 그 대나무 앞에 멈춰섰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이거 어떻게 해요? 심각해 보이시네. 애타는 사육사 마음을 알 리 없는 러바오. 어머나, 오죽을 넙죽 먹기 시작한다. 일났네, 일났어.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한대요? 네? 제대로 먹는 건 없어. 오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대나무인데 오죽을 먹고 있네요. 아니, 이거야 원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나, 아예 자리 잡고 누워 먹는 품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 그런데 어라, 오죽을 버리고 옆에 있던 산죽으로 다가가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다. 설마 그새 마음이 변했나?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입맛 탓에 다행인지 오죽 대신 산죽을 폭풍 흡입하는 러바오. 어, 야, 한번 맛을 보더니 입에 착 감기는지 그냥 누가 뺏어 먹을까봐 양손에 꼭 쥐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도 먹는다. 이거 괜찮네요. 나 이걸로. 다른 대나무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산죽에만 꽂힌 러바오. 이제야 식욕이 도나 본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천만다행이다. 러바오의 의사표현은 산죽이 맛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죽은 아마 러바오를 위해서라도 이 주변에 많이 좀 식재를 해서 제가 갖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산죽이 그렇게 맛있어? 오케이, 알았어. 러바오의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내년에는 산죽파도 크게 만들어서 러바오가 산죽을 많이 먹을 수 있게 올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만난 산죽 먹고 이제는 안 깐죽거릴게요. 산죽만 많이 주세요. 고마워요. 그런 식구 중에서도 이 여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칸다 커플. 안 그래도 귀하신 몸 행여 탈이라도 날까 걱정인데. 아, 칸다. 온종일 시체처럼 펴져 있는 아이바오와 우리 아이바오 먹는 입 빼곤 그 어떤 움직임도 허락치 않는 러바오. 가뜩이나 게으름뱅이로 명성사자한 녀석이 이 더위에 움직일 리 만무하고. 아, 진짜 웃긴다. 아이고야, 게다가 그 좋아하는 대나무도 먹는 둥 마는 둥 입맛까지 잃었다는데 녀석들 어쩌면 좋을까? 판다들은 이제 열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온도가 25도 이상, 특히 뭐 여름에 혹서기 때는 30도 이상 되면은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리하여 귀빈 판다 커플의 더위 탈출 겸 입맛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 시작은 역시나 얼음! 꽝꽝 얼린 대형 얼음으로 먼저 안방 온도 팍 낮춰준 뒤 뼈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요 빙수를 제공해 녀석들이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인데. 제 아무리 까다로운 식성을 지닌 판다들이라고 해도 요 새콤달콤 과일이 가미된 여름철 별미 빙수를 외면하지는 못할 터. 아, 죽순 빙수. 아, 맛있겠다. 그렇게 환상의 과일 죽순 빙수가 준비되고 마침내 아이바오 모습을 드러냈다. 한결 상쾌해진 안방 온도에 기분 좋아진 아이바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빙수로 다가가 죽순부터 뽑아드는데, 아하하, 죽순의 신선함이 제대로 살아있네. 어머, 가만있어, 이건 뭐지? 귀여워. 순식간에 과일 빙수에 푹 빠진 녀석. 역시나 여름엔 빙수만한 게 없는 건지 평소 끼고 살던 대나무는 거들떠도 안 본 채 온 신경을 차가운 얼음에 쏟아붓는데 한참을 이리저리 만지작대더니 오, 시원해. 그 시원함에 반한 건지 아예 통째로 끌어안고 그냥 아둥바둥. 올 여름 이불은 이걸로 결정했어. 가만있어 봐, 너무 작은가? 다음엔 더 큰 걸로 좀 부탁해. 이거 안 돼. 죽순 과일 빙수로 잃었던 입맛도 되찾고 시원한 얼음 이불까지 득템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여름이 어디 있을까.
아이바오의 여름나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원한 걸 알아가지고. 한편 아이바오와 달리 여전히 만사가 귀찮은 러바오. 아, 더워. 잠이나 자야 되는데도 더워. 그런 러바오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시원하게 체온 좀 떨어뜨리고 식욕 좀 돋구라고 대나무 아이스바. 이야, 들어는 방 대나무 아이스바. 대나무 안에 이렇게 얼음을 채워 만든 판다 전용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야, 잘 만들었네요. 근데 대단해요, 아이디어가.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요즘 통맥을 못 추니 시원한 대나무 아이스바 한 입 먹고 기운 차리길 바라는데. 오,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 곧장 아이스바를 하나 집어들고는 흥분된 표정으로 탐색에 들어간다. 간말스 같은데 이렇게 안 빠져? 한참 애를 쓴 끝에 드디어 아이스바를 손에 거머쥔 녀석. 아, 이거 새로 나온 죽부인인가? 오우, 시원한데. 아, 이거 너무 좋아. 가만있어, 이거 맛도 좋고 완전 좋네 이거. 한 입 베어물면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대나무 아이스바 맛에 제대로 푹 빠진 러바오. 야. 뭐 이만하면 러바오의 잃어버린 입맛과 함께 살짝 놓아버렸던 정신줄까지 되찾은 것 같은데. 시원해, 시원해. 까다롭기도 소문난 판다 커플의 더위 탈출도 대성공 아닌가요? 지금 이제 혹서기를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적용을 해봤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그 콜판다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계속 적용을 해주면서 이번 혹서기를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위해 이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눈을 제설기예요? 와. 겨울왕국이다. 아, 제대로 된 눈을 뿌리기 위해 영하 5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길 기다려왔다는 사육사들. 연인들끼리 이벤트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야, 마치 겨울왕국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는 눈발 속에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대박! 우와! 눈이 떠요! 이야, 밤새 이루어진 작업으로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이 만들어졌으니. 우와. 오, 예술이다, 예술. 교감만. 이야, 마치 통화 속 얼음 궁전에 온 듯한데. 여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육장? 이 거대한 스케일의 눈 선물을 받게 될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 뭐지? 궁금하던 그때! 때맞춰 모습을 드러낸 건 올해로 7살이 된 판다 아이바오. 눈을 좋아하나 봐요. 국제 멸종 위기 1급의 귀하신 몸인 건 알겠다만, 야, 그래도 선물 스케일이 좀 과한 거 아닌가?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런 사계절을 명확히 느낄 수 있어야 판다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다른 곰들과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는 판다는 더운 날씨를 싫어해 여름엔 최소한의 움직임만 유지했다가 겨울에 폭발적으로 활동량을 늘린다고. 그런데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탓에 판다의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준 거라는데. 밤에 눈이 왔네. 아싸라비. 웬일이야. 야, 눈을 보자 완전 신나서 아이 마냥 눈을 만지고 그러고.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웬일이야. 지금껏 이렇게 역동적인 아이바오의 모습은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그야말로 눈놀이 삼매경에 푹 빠진 아이바오. 오, 이렇게 재밌네. 어이, 자네. 아싸비오. 야, 혼자서도 어쩜 이리 잘 노는지. 야, 아주 제대로 필 받았네, 필 받았어. 자,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아이고, 눈밭에 다이빙까지. 야, 그냥 눈만 뿌려줬을 뿐인데 어쩜 이리도 잘 노는지. 잠자고 있던 모든 운동세포를 깨워낸 듯한 아이바오. 지치지도 않는지 눈뭉치까지 굴려가며 아이고, 사육사가 만들어준 겨울왕국을 제대로 만끽한다. 보람이 있네요. 네. 그나저나 계속 이렇게 놀다 감기라도 걸리는 건 아니겠죠? 원래 판다들은 이제 해발 1800m에서 한 2400m까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추위에 아주 적응을 잘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이바오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러바오. 러바오는 왜 눈밭에 없죠? 아니, 왜 저기만 눈이 온 거야? 여긴 눈이 왜 안 왔냐고! 사실 제설기로 두 개의 방사장을 모두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어떡해요? 당장은 아이바오와 합사가 되지 않는 만큼 임시 방편으로 러바오에게 작은 눈뭉치를 가져다 준 사육사들. 아이바오의 눈밭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데 과연 러바오가 마음에 들어할까?
아니 뭐야, 고작 이런 걸로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면 정답이다, 정답.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엄청 시원해. 어머, 어머. 어, 진짜 시원한가 봐요. 소량의 눈을 바닥에 뿌리곤 부비 부비 시원한 얼음 찜질을 시작한 로바오. 오 시원해, 사육사님. 자, 핫도 이게 소화 갱맛도. 어, 고마워요. 자, 핫도 핫도. 어? 그리고 잠시 후 남은 눈덩이를 떨어뜨리는 로바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대체 뭘 하려나 봤더니 커다란 눈뭉치를 가지고 품에 껴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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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뒹굴뒹굴 아주 잘 논다, 잘 놀아. 진짜 행복해 보여요. 이거 자주 좀 해줘야겠는데요. 에? 진짜. 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와. 사육사들이 눈을 밤새 만드는 걸 판다가 보진 못하지만 고생하는 걸 알아주지 못해도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잘 노는 걸 보면은 사육사들한테 보람을 너무 느껴요. 잘 노네요.